분야를 논해야 돼요. 와. 말기암이나 이런 분들은 한 끼를 먹어도 그만큼 암이 자라고. 한 끼 먹어도 암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. 그러니까 중간에 순간에 말기암이나 그런 분들은 잠깐 간식으로 조금 밥을 맛을 보는 거예요. 와. 맛만 보고 바로 또 생식으로 돌아가서 먹고. 지금 건강이 어느 정도 혈압당로 있다 그런 분들은 두 끼 생식을 해요. 아침 저녁. 두 끼 생식을 하고 한 끼만 밥을 먹어요. 간단하게 그것도 여러 가지 반찬 많이 하지 말고 찌개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끼 먹으면요. 언제 내가 혈압당로가 있는가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. 이게 건강했을 때 건강 지키는 건 일도 아니요. 솔직하게. 안 먹으니까 세 끼 다 오염된 걸 먹고 막 이게 그냥 피가 완전 산성돼가지고 이게 장기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. 숨을 못 쉬는 거예요. 한마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고 살면 되고 아주 젊은 애들 이런 때 애들은 간식으로 조금만 먹어도 돼요. 젊은 애들은 그냥 간식으로 뭐 먹고 싶으면 이거 한 모금씩 마셔가면서 조금 이제 세상 거 먹어가면서 이렇게 먹어. 그런 게 이 암이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는 안 돼요. 그 자리에서 툭 나와버려요. 암이. 그러니까 제가 임상실험을 다 해보니까 암은 그 자리에서 자라요. 보아요. 보여요. 금방 자라는 거예요. 저는 다 봤어요. 의사들은 고기 먹여라. 단백질 부족하면 고기 먹여라. 뭐 생선 먹이라 이러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의사가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한번 고기를 먹여봐. 지금 환자한테 야 두 끼 먹였더니 암이 푹 올라와. 없던 데서도 푹 올라와. 그래가지고 딴 방에 다 데려다 놓고 일절에 다른 거 못 먹이니까 나는 그게 터질 줄 알았어요. 그 암이 바깥으로 터질 줄 알았는데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. 딱지 앉아 버리더라고. 그러니까 암이 아무리 커도 줄어들어요. 지금 금식을 하면 줄어들어요. 암이. 근데 암 환자가 금식을 하면요 회복해서 3일도 못 가요. 그냥 죽어요. 제가 지금 다 말을 해요. 나는 3일 못 갑니다. 왜 암 환자가 그렇잖아요. 영양도 없이 지금 죽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생식 먹였으니까 암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쫄아들어 있는데 보호식 죽 먹어보세요. 3일 못 가요. 어느 선교사님 왔길래 3일 못 갑니다.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. 왜 그러냐면 이게 혈관이 물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암은 쫄아들으니까 막 잔치 들어오는데요. 유방암 줄어들었다고. 그렇게 하면 막 집에 가서 먹잖아요. 그냥 바로 일주일 안 가요. 그런 분들. 그렇게 해서 죽어요. 혈관이 싹 막혀버려요. 그러면 그대로 다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. 한마디로.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. 기가.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걸 한두 사람 본 게 아니고 내가 거느리던 선교사님 부인도 금식해가지고 깜짝 놀랬지. 여기서 취장암 못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살아가지고 얼마나 좋게 살았는데 수양으로 태국에 간다고 해서 못 가게 했는데 가서 한 달도 못 돼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금식해갖고 그냥 3일도 못 가서 가셨어요.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깨달았으면 쓰겠어요.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양식을 무한정의 영양을 이 양식에다 주온 생명체를 다 주었는데 이걸 죽이고 농약 주고 화학비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먹은 게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사는데 이제 앞으로는요.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지금 특별한 백성들만 먹이거든요. 지금. 내가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줬어요. 이게 아까워서 못 줘요. 솔직하게.